자,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로마2입니다. 이번에는 옥타비아누스 캠페인의 동방제국의 카르틀리를 해볼 겁니다. 카르틀리. 원래 제가 그 출판 작업이 끝나면 제가 그 로마2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요거를 제가 하나만 깨고, 카르틀리 하나만 깨고 다시 또 방송이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이 이게 작업이 끝났다 그래도 계속 손볼 게 있네요. 자, 영상 오랜만에 보고 시작하죠. You are my son. But I've done all I can to protect you. The gods smile on you, Octavian. You're a good soldier. I'm a politician. We don't need more politicians. It's not more speeches in the Senate that will change the world. Rome is dying. Why do you think Caesar favored you so? I was loyal. No, Octavian. He saw in you the potential to continue his legacy. Not to follow him, but to exceed him. Antony cannot be trusted. His heart lies in Egypt. We must confront the reality that civil war is inevitable. And how will bloodshed save the people of Rome? You are not meant to save them. You are meant to lead them. All men are troubled when their moment has come. I am not Caesar. I don't have his strength. The people loved him, and they will love you. You can't think like an ordinary man. You must reach beyond mortal ambition and do what has never been done. Survive, my son. Rome must have a master.맨날 카르틀리가 아오이소라하고 싸우더니 이제 보니까 맨 처음부터 전쟁 중이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구나. 봅시다. 동방 팩션이네, 그죠? 동방문화권이구요. 동방문화권이면 좋죠. 보병 진영이 아직 없네. 일단 요거부터 연구를 하고요. Welcome, friend. Welcome. I in my Your next move is simple. You take this offer. I speak with honest and honorable tongue. My lord, stand ready. Do you need You have proven a worth I trust that you can. 이런 똘개이 새끼들이 무역하자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해주네. You sure? I will do you the honor of listening to your terms. I will be honest. I seek coin as token of your good and continued friendship. You 자, 불가침 조약을 맺을 친구들은 맺어주고요. Welcome. In my lord's name. 채연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Your eloquent advocacy, my good friend, we cannot agree to these terms. 제가 방송을 어느 정도 쉬었죠? My lord. 자, 이렇게 배치합니다. 오사님 안녕하세요. The pleasures of my 이게 누구야 씨. Are you brave or at your service? 마이쇼였지 그지. As you command.
사만다르의 보입니다. 강매는 무슨 강매야? 씨, 안 살 거면 안 사는 거지. 내가 언제 강매했다 그래? 일단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부수고요. 다음 세대 기술 완료되면은 이제 저거 만들어줄 거고, 그러니까 병영 만들어줄 거고. 자, 1티어가 이거고, 2티어에 도끼병이라는 친구들이 있네. 도끼병이 있어. 도끼병이지 보면은 근접 공격하고 무기 피해가 조금 약한데, 근데 방어구는 나쁘지 않네요. 방어구 체력, 기본사기 이런 건 나쁘지가 않네. 3티어에는 카르틀리 도끼병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요 친구들은 뭐 좀 더 좋은데, 예, 좀 더 좋은데 이걸 3티어짜리 병력을 쓰느냐 아니면 2티어짜리 병력을 쓰느냐가 차이가 되게 큽니다. 게임 진행상. 그래서 저는 2티어짜리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스팸에서 밀어야 되지 않겠나. 카르틀이 쓰레기예요? 왜요? 오선이 그 동방 창병 쓰다가 카르틀리 도끼병 보면은 이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귀족 창병대라고 4티어 있는데 요 친구들은 뭐 괜찮네요. 생각해보니까 켈트 새끼들 병력이 졸라 좋구나. 우리는 뭐 2티어가 이러니 3티어가 이러니지라고 이제 켈트 새끼들은 저런 거를 막 그 기본 병력으로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3티어의 귀족 혈통 기병대 있고요. 얘들 가지고 자전이 됩니다. 죄요, 얘들은. 그 다음에 요 경기병 요 2티어짜리의 기마궁 수대라고 있는데, 얘들은 뭐고 파르티아, 그 다음에 기동사격 가능합니다. 얘들은 공기병으로 쓸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방어구 병신, 방어력 병신, 예, 쓸 수 있는데 병신들이구만. 아무튼 얘들은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병영 올려서 우리가 2티어짜리 올리든 아니면 3티어짜리 올리든 해서 저걸 쓰는 게 낫겠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죠? 동방 창명대 쓰다가 저거 보면은 좋아 보인다니까. 오선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찬윤 씨도 그렇고. 나는 그동안 좀 많이 바빴는데. 일단은 아우리소라부터 어떻게 해야겠죠? 턴농입니다. 사상은 80이라고 치면은 자금력은 한 20, 10쯤 되지 않을까? 자금력을 40이라고 해주시면 제가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상당히 고평가 된 것 같아. 자, 일단 2티어 올리고요. 요까지 올리고, 요까지 올립니다. 요 두 개까지 올립니다. 턴농입니다. 생각보다 빡시겠다. 일단 좀 기다려봅시다. 얘들 좀 기다려보고.
At your service. 이번 턴에 얘들이 여기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근이 아니거든. 아르다 놈들이 사반다르를 칩니다. 손 좀 보고 하더니 님이 씨발 이건 그냥 로드 할게요. 원래 나는 책이 이제 대략 거의 한 1300쪽 정도가 나와서 1255쪽? 아무튼 그쯤 나와요. 그쯤이라서 출판을 해도 만약에 권당 가격이 한 6만원쯤 나오겠구나. 7만원 정도 A4 기준으로 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랬었었는데 P5로 바꿨습니다. 원래 책은 이제 P5 A4가 아니라 P5로 주로 하기 때문에 P5로 이제 바꾸고 나서 좀 자금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도 권당 5만원이면 사실 권당 이게 원래 잠깐만요. 인쇄 비용만 하면 이제 권당 한 4만원쯤 되는데 권당 41,000원쯤 되는데 P5로 하면 선마이네. 잠깐만 지금 사반다르 털렸죠 이 새끼들. 이 새끼 털렸고 최근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잠깐만 이따가 그 아마 챗봇에서 링크를 올릴텐데 내가 거기 설정해놨거든. 근데 아직 안 뜨네. 최근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게 지나면 자 이제 도끼병 나오죠. 이번에 그래서 초판 인쇄하고 내가 이제 사비를 좀 드릴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이제 돈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개로 제가 이제 그 차비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유분을 조금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정가를 99,000원으로 할까 싶어요. 99,000원으로 하고 팔리든 안 팔리든 그렇게 하고 이 새끼도 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여러분한테 이제 55,000원으로 주겠다는 거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인쇄비용만 받고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쇄비용이 이제 41,000원인데 거기다 양장을 내가 했거든. 왜냐하면 쪽수가 졸라 많아서 양장으로 하면 조금 튼튼할 것 같아서요. 물렁물렁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본 중이 지은 한문해석 사전은 제가 갖고 있는데 요게 아마 1300쪽쯤 될 거예요. 제 책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요게 이제 두께가 비슷하고 그 B5니까 이제 종이도 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물렁한 표지면은 이게 책꼴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비용을 더 들어서라도 이 양장량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무튼 그랬어. 자 그래서 드디어 아오이소라가 망했고요. 이제 우리는 아르단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뭐가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겠죠. I greet you in my friend. 자, 턴 넘기고. 만약에 제작 부수를 한 100부 이상 정도 되면은 그게 재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좀 해 주실 수 있대요. 근데 뭐 이게 100부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500만원 그렇게 돈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100부를 내가 자비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Foolish or just mad? You have...
결국 이제 그냥 뭐 이론적으로 이제 최대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You are welcome. 어쩔 수가 없지. 자. Let them cower before our mine. 자, 가바타 칩니다. 야씨, 그 라면 받침으로 그 라면 받침으로라도 써주실 생각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씨부랄. 자. 이 면세하면은 이게 적자가 돼. 적자가 되는데 그런데 식량 소모는 없게 되고. 자, 일단 가바타를 요거 일단 그 해안 거점을 먹기 전까지는 그 식량을 제들이 훔쳐오는 거 의지합시다. 그게 낫겠습니다. 괜히 지금 막 그 다른 거 한다고 막 꿀값 떠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턴넝이고요. 번역문만 볼 거면은 한글만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은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졸았을까? 안 졸았을 거잖아. 열심히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밑에 이제 주석 부분은 주석은 주석의 경우에는 이제 장자를 즉 그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준에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이거 우리 일단 원거리 병과를 일단 쓰고 있으니까 요것도 올려보죠. 올려놓으면 아마 게임 한 내내 아마 그게 될 거야. 그 유리 좀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번역문하고 그 다음에 해설문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 끝에 내가 편 끝에 내가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장자에서 예를 들면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글자는 왜 이렇게 풀이가 될까? 아니면은 뭐 이제 각 구절마다 어떻게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밑에 국화문 혼용체처럼 돼 있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한테 보통 그게 필요하진 않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사만드를 칩니다. 그 만약에 그걸 이제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해서 막 라이트 버전 아니면 헤비 버전 요렇게 만약에 나눠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출판을 할 수 있냐.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두 배 들 텐데, 그지? 어차피 상품성도 좆도 없는 거. 내가 만약에 출판을 해서 아니 여러분이 그걸 사보잖아? 사본다고 치잖아. 그럼 사보면 물론 좋긴 한데, 근데 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걸 일정 비율 이제 예를 들면 한 20, 30분 산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는 한 10명 정도 살 것 같은데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는 10명도 안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그거를 이원 쪽으로 나눠서 비용을 들여가고 그리고 생각을 또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그렇게 이제 마음 품을 팔아가면서 둘을 나눠서 출판할 가치가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 평범한 페이지로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고려할게요. 그리고 이 시발놈들 이거 습격하셔도 됩니다. 네. 절 털어도 나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납득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만다르에서 야만인 새끼들 반란군 잡았고요. 얘들은 미치에타로 가고. 아, 별로네요. 별로예요. 하이스탄 새끼들이 지금 내 생각에 바로 공격해 올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얘들하고는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북쪽에 카프가스 이북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서. 그래서 지금 얘들을 시라케나에 보내놓은 건데. 근데 이 시발 놈들이 공격을 해오네. 자, 일단 여기로 보내고. 사만다를 요거 부수고. 자, 턴 넘겨요. 턴 넘깁니다. 이제 나이트봇이 그걸 떼네요. 띄우네요. 자, 제가 관리를 바보같이 해서 기근이 떴고. 빛에 타 있는 애들은 그냥 남쪽으로 갑니다. 아르타사로 바로 내려가고. 아마 저기 군대 없을걸, 쟤들? 아마 없지 싶고요. 여기다 요거 만들고. 아직까지 그 반란군이 튀어나오려 그러면은 여유가 조금 있죠. 턴 넘기고. 하이스탄 새끼들은 처음에 파르티아 상대하느라 바쁠 텐데. 고래 씨발 놈들이 왜 내가 유저라고 또 저지를 하는가 보지? 아무튼 그래서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실 거면은 추천을 드리는데, 기념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걸 분석해보겠다 그렇게 덤빌려 그러시면은 아마 고생을 좀 하실 거다. 그래도 이제 아마 만약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은, 표현 그대로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 분석해볼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살 가치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사만다르에 하나 뽑아주고요. 얘들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기병이 없으면 아마 못 이길 것 같은데, 기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싶어요. 혹시 책에 대해서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자, 궁병대는 이렇게 저격해주고. 책은 7월 초에 나옵니다. 7월 아마 둘째 주쯤에 나오지 싶어요. 네,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출판하지 못하고 7월 초에 출판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인쇄하고 그러면 아마 열흘쯤 걸릴 텐데,
7월 초중순쯤에 실제 책이 실물 책은 그때쯤 나오겠네요. 한비자는 누구 번역 읽었는데? 아니 내 거 말고 저 친구는 그 다른 거 읽었다. 한비자는 그 왕선신이라고 있어요. 왕선신. 왕선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비자 집회라는 책을 지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석들이 모여 있어서. 근데 그걸 완역한 책이 있나? 그 전통문화 연구에서 아마 번역한 본이 있을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읽을 거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시중에서 아무 책이나 사서 읽으면 되지. 그쵸. 책 살 사람은 신청만 하고 계좌로 주면 되는데, 근데 신청만 하세요. 나중에 제가 그거는 그 책값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원 중이야. 김원중 아저씨구나. 김원중 아저씨도 번역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뭐 정확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내가 김원중을 싫어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삼국지는 읽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직접 이제 원문하고 대조하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따져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니까 그 지금 그 구글 폼 있잖아요. 저걸로 그냥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책 원가만 그 원가만 내고 그냥 그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유통해봤자 살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저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겠죠. 아마 저도 이제 아마 더 이상 팔 수가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사만다르에서 저 십새끼들 잡았고, 자, 비체타의 군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세율 단계 올려도 족도 없다, 그지? 한비자는 원래 좀 길다. 한비자는 55편인가 그렇잖아. 장자는 4편이 7편밖에 안 돼. 그래서 아마 그 본문 내용만 하면 짧을 거야. Welcome, friend. Welcome. 그리팅스. Now. At your command. 자, 일단 요건 다 연구했고 그러면은 자, 요거 연구하죠. 장자의 경우에는 유명한 번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안동림이라는 분이 번역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안동림 이분은 또 희한하게 이제 한문 번역, 한문 전공한 분이 아니고 원래 영어 영문과를 전공한 분이에요. 저도 사실 한문 전공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분 번역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번역이냐에 따라서는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번역이 부드러워.
자리를 켜. 형식도 괜찮아. 그 말고 이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전호군하고 이제 안병수라는 분이 그 번역한 게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안병주라는 분은 아마 전호군 선생의 그 선생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 뭐 그분들에 대해 잔 잘 모르고 성균관대 쪽에 재직하고 계시다고 전 알고 있어요. 전호군이라는 분이. 안병주 그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공격으로 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민수라고 옛날에 제가 학고 있을 때 그 강의에 쓰려고 대충 샀던 그 책이 있는데 그분 것도 난 전 나쁘진 않았었고 자 아르타사를 먹었습니다. 어 이 10세기 이거 뭐야 이거? 야 씨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습해 오는 건 너무한 거 아이가? 폭격 빨갱이 새끼들도 아니고 국민의힘 새끼들도 아니고 저게 뭐죠? 저게 문보집 하나 해주고 사만드레는 지금 8부대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희망이야? 아, 그, 어, 경제 그런 건 아니다. 재물. 재물로는 세상 만물이 다 동등하다는 얘기다. 다 동등하다. 재물, 재라는 게 그거야. 똑같다, 동등하다 그런 말이고. 물은 이제 만물을 뜻하고. 로는 이제 말 그대로 따진다는 의미인데. 아무튼 그렇죠. 진짜 하이스탄이 희망이네. 지금 얘들이 아르타사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카리나하고 티그라노 캐릭터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또 이 남쪽이 이것저것 또 먹었네요. 자 메디아 드로바테네하고는 무역을 합니다. 제 첫 번째 친구네요. I will do you the honor. Oh, greetings. 네, 들어가세요. 자, 터넉입니다. 자, 하이스탄의 희망 친구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카타프락트하고 이제 그 돌격하는 기병지 이 새끼들만 활로 잘 쏴 죽이면은 이건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뭔데? 그게 무슨 기술인데 이게? 어? 맥킬란 그 옛날에 그 먹던 거 그거 아, 아니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늘 제가 하는 대로 합니다. 얘들이 아무리 나를 그 스킬을 가지고 억압하려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자. 자, 페르시아 기병대는 이제 뭐 괴멸됐고요.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Our general is under attack.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Okay, 처리했다. The battle is turning in our favor. The enemy general is dead. 자, 이 정도는 잡죠.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주둔군에 공병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이점이야. 정말로 큰 이점이야. Yeah! 주둔군에 공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방어할 때의 난이도가 한 3, 4배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아. 자, 하이스탄의 희망은 다 뒤졌고요. 아이 씨발. 전투가 있어서 로드 할 수도 없는데. 테라페조스의 카.. 그저 뭐죠? 켈트 야만인 새끼들이 보이고요. 자, 칼이나 먹고 켈트 난민? 난민이란 표현 너무 점잖은 표현 아닐까요? 혹시 켈트족이신가요? 오서님. 자, 이 친구들은 그냥 해산해주고 소모가 많이 됐죠, 그죠? 여기 세부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얘들은 가만히 놔두면 도망갈 것 같긴 한데 또 처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 개새끼들. 그래서 그냥 용병 고용한 비용만 날렸고 뭐 어쩌겠습니까. 이 친구들 카파도키아 새끼들은 지금 안토니우스랑 전쟁 중이네요. 자, 여기서 영상 끊습니다.